How are you? 제가 또 최근에 포켓몬 카드에 입문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난감에 좀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뭔가 인기 있는 장난감이 뭐가 있을까 좀 알아다 보다가 현재 아직까지도 어마무시한 팬층을 자랑하는 그런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베이블레이드. 자, 그렇다면 베이블레이드, 저에게 딱 맞는 전설의 팽이 얻으러 한번 가봅시다. 자, 근처 마트에 또 왔어요. 제가 베이블레이드 봤었던 것 같긴 한데 제발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늦은 시간이라서 딴 데 어디 가지도 못하거든요. 여기는 포켓몬이네. 저번에는 이거 하나도 없었는데 이거 살까? 아니야 일단 오늘은 저 베이블레이드 사러 왔으니까. 있다 야스. 야, 근데 이거 뭘 사야 되냐? 이거 감이 안 오네? 랜덤 레이어? 이건 또 뭐야? 겉에 그거만 있는 거구나. 일단 모르겠습니다. 집히는 거 몇 개 사볼게요. 예. 가격이 장난 아니네. 오? 야, 잠깐만. 터터 세트? 이거 딱 저를 위한 세트 아닌가요, 이거? 야, 이거다. 너로 정했다, 임마. 잠깐만. 올인원 배틀 세트라는데? 준비 완료. 진짜 너로 정했다. 오? 랜덤 부스터? 이것도 궁금한데요? 이건 뭐, 이것도 뽑기 할 수 있는 거야? 아, 뽑기랑 휴지 또 못 참겠는데, 이거. 바로 출동하자. 자, 가져왔습니다. 이거 겁나 커가지고 들고 오기가 힘들었어. 근데 제가 설마 이 팽이에 다시 입문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자, 올인원 배틀 세트라고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봤거든요. 저같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초심자들을 위한 세트인 것 같거든요. 뭐 입문 팽이지만 여기서 제 인생 팽이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것도 뭐야, 카드깡처럼 랜덤 팽이 뽑기가 있더라고. 이거 3개 합쳐서 10만원이에요 10만원. 제가 이 컨텐츠 계속 할 수 있게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 이거 뭐 되게 많거든요. 뒷면에 보면은 뭐 비비 레이어 시스템이라가지고 뭐 되게 복잡한데 일단 까봅시다. 뭐가 들어있나요. 예이. 이거 뭔가 항상 장난감 상자 깔 때가 제일 기분이 좋단 말이야. 선물 받는 기분 들어가지고. 뭐가 엄청 들어있는데요? 이쪽이 입구 아닌가? 어디로 가야 돼? 우와! 뭐가 잔뜩 들어있어. 야, 그리고 이게 그 경기장이구나. 이거 책상에다 굴리면 또 맛이 안 살지. 전용 경기장 필수야. 이야, 이거 완전 추억이네. 오, 생각보다 큰데요? 자, 이 올인원 세트 가격이 7만원인데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게임은 플레이할 수 있게 구성품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두 개 세트랑 이거 진짜 추억이다. 이거 여기다 딱 낀 다음에 팽이 슉 날리는 거잖아.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요 팽이 구성품들 두 개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요 팽이들 조립 한번 해볼까요? 얘 같은 경우 이름이 다이너마이트 벨리알. 뭐야, 이름도 왜 이렇게 길어? 골드 버전? 그리고 얘는 바하무트 킹리엔디아6 바이올렛 버전. 그리프트 해보자.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 TMI인데 베이블레이드가 제가 잼민이던 시절에 처음 나왔거든요. 아마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때는 이름이 탑블레이드였거든요. 탑블레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센세이션 그 자체였습니다. 탑블레이드가 나오기 전 팽이는 그냥 깡통 팽이, 그런 민속놀이 느낌의 팽이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화가 나오면서 장난감화된 거는 베이블레이드. 예, 제가 있던 시절엔 탑블레이드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아직도 주인공 이름을 제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주인공 이름이 저랑 똑같았어요. 걔는 강민인데 저도 강민이거든요. 이름이 똑같이 강민이다 보니까 애들이 맨날 탑블레이드 강민! 이러면서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라떼 시절 이 팽이를 다시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저는 이 황금이 뭔가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한데. 어이 벨리알, 너 나와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니? 베이블레이드의 최강자가 되기 위한 파트너 팽이를 찾고 있어요. 한번 조립을 해봅시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파츠가 일단 3개가 있기는 한데. 자, DB 코어는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고 블레이드 조합되어 있고 아머도 껴있고요.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조립해야 돼? 이거 제가 알던 느낌이랑 많이 다른데요? 위에 이제 요걸 레이어라고 하는데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냥 끼기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냐? 나 때랑은 좀 다른데? 좀 복잡해진 것 같다 어째? 일단은 제가 뭐 설명서를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끼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를? 어? 아까 뭔가 딸깍 했는데? 뭔가? 됐지? 요 쇠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움직여져? 움직이네? 오, 오! 아 이거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그냥 잠긴 상태가 되는 거죠. 어이 벨리야, 너 조금 멋있네. 자자자자자. 어쨌든 일단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라이트 런처거든요. 이걸로 이제 팽이를 발사를 하는 건데, 아 추억 돋는다. 그래 이 맛이야. 잊고 있었던 나의 그 감각이 되살아난다. 저 휴지, 무려 20년간 잠들어 있었던 베이블레이더로서의 본능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어이 벨리야! 네 성능 체크 한번 해봐야겠다. 자 그렇다면은 성능 테스트 한번 바로 한번 해보죠. 그래가지고 요게 그 악마의 날개를 형상한 거라고 하는데, 벨리알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공격력이 높고요, 버스트력? 오! 약간 공격에 몰빵한 팽인가? 자 그렇다면 마왕 벨리알의 첫 출격 갑니다. 20년 만에 외쳐봅니다. 3, 2, 1, 고! 슛! 와, 뭐야? 야, 지금 빠른데 생각보다? 아, 이거 이 감각 너무 오랜만이야. 야, 근데 이거 지구력이 확실히 많이 딸리네. 벌써 힘이 쭉 빠졌는데요? 팽이 같은 경우는 초반 승부 타입이네. 지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올해는 못 버텨요. 초반부터 아주 그냥 팍팍팍팍 세게 밀어붙여가지고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벨리알 한번 만나봤고, 두 번째 로어 바하무트인데, 얘는 무려 신용 바하무트래요. 용 컨셉이구나. 바하무트랑 벨리알이 맞짱 뜨고 나서 이기는 쪽이 저 휴지와 영혼의 파트너가 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야, 바하무트는 뭔가 묵직한데? 이 레이어도 엄청 커요. 벨리알은 되게 가벼웠는데 뭐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다. 대신에 디스크는 조금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설마 얘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이 몰빵한 케이스인가? 와 극과 극이네 이거. 디펜스 날에 초강력 방어력으로 상대를 튕겨내자. 그냥 그 육각형 스탯을 뚫어버렸는데요. 와 이 둘 컨셉 확실하잖아. 자 그렇다면 이 바하무트의 드라이브 성능 한번 바로 체크해보자고요. 신용 바하무트 출격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와 얘는 진짜 묵직해요. 무거운 게 느껴져. 그 중량 셋이 하늘 뚫는 게 이해가 가네. 벨리알보다 한 50%? 30% 정도는 더 무거운 것 같은데요? 바하무트요 강림하라. 3, 2, 1 고! 슛! 오 얘는 딱 봐도 좀 오래 버티는 것 같은데? 안정감 있다. 딱 봐도 방어력이 높게 생겼어 얘가. 자 지금 이제 한번 배틀을 떠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한참 돌고 있거든요. 야 이거 팽이 성능이 차이가 있구나. 다 똑같은 팽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능 차이가 있는 게 이거 대박이네. 신기합니다 진짜. 자 그렇다면 저의 파트너를 찾는 첫 번째 배틀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제1후보 팽!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악마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뚫어주마. 마왕 다이너마이트 벨리알 신룡이여 소상나라. 최고의 공격은 무적의 방패 신룡 로어 바하무트. 자자자자 세기의 대결이 왔습니다. 와서요 공격의 벨리알과 방어의 바하무트가 한번 붙어볼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손이 4개가 아니라서 동시에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먼저 지구력이 좀 더 높은 바하무트부터 달려보도록 할게요. 미리 세팅만 좀 해놓고 3, 2, 1 고! 슛! 고! 오 붙었어 오 야 잠깐만 이거 벨리아야 너 지구로 딸리는데 일단 붙어야지. 초반에 밀어붙여야 된단 말이야. 붙어 빵땅땅 과연 누가 이길까요? 방어에 바하무트 묵직합니다. 오 가운데서 묵직하게 버텨주는데요.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땅땅땅땅땅땅땅 바하무트가 늦게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공격은 역시나 방어였다.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아 저는 근데 확실히 묵직한 게 마음에 드네요. 자 그렇다면 대망의 첫 번째
나의 파트너는 바로 신용 파운트. 너로 정했다. 모든 공격을 오케이. 막아내는 무적의 방패의 힘을 보여주자고. 오늘 일단 이렇게 해서 베이블레이드 첫 번째로 한번 해봤는데 야 이거 장난감 퀄리티가 생각보다 너무 높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진짜 찐텐으로 재밌게 했어요. 와 많이 발전했네요. 베이블레이드 그 긴 세월 사이에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아 오늘 그리고 랜덤 뽑기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해보든가 해야겠네요. 휴지의 베이블레이드 최강 도전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휴바 바이바이.